오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일을 행하십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같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좋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은 네 권의 성경이 있죠.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첫 번째로 감옥에 있을 때는 가택연금 상태였었고, 또두 번째 있을 때는 정말로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옥중서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옥중서신은 네 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은 다섯 권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1차 가택연금 상태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 기간이 아마도 61년부터 AD 61년부터 63년 정도 사이인데 그 사이에 네 권의 성경을 썼는데 62년도쯤에 이네 권을 다쓴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투옥 기간이 AD 66년부터 67년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67년, 바로 순교하기 전에 썼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특별히 이 중에서 이 옥중서신 중에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렸던 것을 기억하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고 로마 병정들에게 맞기도 했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입니다. 여기서 빌립보에서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납니다. 다 바울을 거절하고 있을 때 누디아라고 하는 이 자주장사, 옷감 장사였던 이 여인을 만나서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비우고 이사 갔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를 시작합니다. 이 가정교회를 시작할 때 참으로 은혜가 되죠. 빌립보 감옥에 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이 모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탈옥을 한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그의 가족 그이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얘기하죠. 아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네 목숨을 해하려고 하지 말라. 근데 이 간수가 어떻게 하냐면 그 바울을 데려가서 자기 가족에게 데려갑니다. 여기서 나왔던 여기서 나왔던 말씀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시작할 때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주 옷감 장사였던 이 여인과 그리고 그 간수와 그 사람들 감옥 속에서 핀이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 대해서 너무나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보 교회 또한 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때 물심양면으로 정말로 서포트했던 교회입니다. 기도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선교여행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물건들을 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빌립보서 4장인데요.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얘기하면 진짜 꿀이 뚝뚝뚝 떨어지죠? 그 표현에서 꿀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마치 러브레터를 읽는 것 같고, 마치 아가서의 한 부분을 읽는 것처럼, 이렇게 바울이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그런 문제가 없었냐?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고 부닥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 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분쟁이 개인들의 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회 문제로 확산됐고 그리고 이 분쟁이 로마에서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까지도 들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3절 서두까지만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희 여인들을 돕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 보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을 보고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러면 우리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놀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했어요. 열심을 다해서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같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같이 했던 사람들 또 오늘 표현 속에는 멍에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슬픔과 고통과 기쁨과 환희와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나눴던 아주 충성된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둘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종종 생기죠. 여선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남성교회도 그렇고 모든 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아, 굿이나 보기나 떡이나 먹지 그러고 뒷부침치고 있습니다. 뭐래도 니들이 알아서 해 하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의견 충돌이 조금 지나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조금 지나면 이 감정 사이에 사탄이 틈타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을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본문을 비춰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합니다.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재갈을 매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에 있어서 재갈을 물리고 스스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으로 생기라. 내가 지금 내 의견이 이게 안 받아들였다고 속상해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뜻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 한 곳으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과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질서와 비전과 조화를 맞춰야 하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앞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고 아무리 좋은 생각도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에 순서에 맞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안에서 계획과 체계 속에서 일을 해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4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이 아니라 빌립보 4장 속에 있는 말씀 중에 제가 이 말씀 속에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는 말씀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족을 배우라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해 주실까요? 자족을 배우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고 예기치 않은 일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고 정직히 살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 다가온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이 삶의 무게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수없이 실패를 맛보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남들은 하나님 뭐 했다 하면 잘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했다 그러면 뭐든지 다 실패로 나가오는 이 실패 속에서 꼭 저주받은 삶을 사는 것 같은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 안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내가 암과 싸우고 있고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질병이 왔는데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렇게 힘든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남들 애들은 하나님 정말로 대학도 쑥쑥 잘 들어가는데 우리 애는 삼수 사수하고 있고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애가 사람도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방구석에서 나오려고도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내 남편은 사고만 치고 다니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서포트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거를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는 이혼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목회할 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이걸 기뻐하라고 해요?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과 제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빌립보서 4장 4절을 기록할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 교인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말만 하면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힐 때 그냥 순조롭게 감옥에 갇혔나요? 순조롭게 갇혔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그 가는 과정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제사장들에게 또 헤롯 왕과 여러 관료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맞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리고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가는 길이 순탄했어요. 가는 길에 어땠어요? 배는 파선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 죽을 고비를 넘겨서 황제 앞에서 심판을 받으려고 이제 가택에 연금된 상태로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할 수 있을까? 자기의 상황과 조건을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을까? 빌립보 4장 11절은 분명하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분명히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궁핍함을 변명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안 그런 척, 아무 일도 없는 척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말씀 계속 띄워줄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뭐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말 속에 자족은 배우는 거예요.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다가 뚝 떨어뜨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 문제가 다가올 때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줄 모릅니다. 에덴 동산의 풍족함 속에서도 인간은 자족함을 몰랐어요. 에덴 동산의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다 해도 돼. 다 해도 돼. 딱 하나만 빼고. 딱 하나만 빼고. 그것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창조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고 너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만 하지 말고 다 해도 됐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따먹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끊없는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쇼펜하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죠. 책이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전 세계 철학을 한다고 하는 데는 대부분 다 번역된 책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가 유명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의지까지는 하겠는데 그가에게는 표상으로서의 세계. 아이고 딱 읽기 싫은 책입니다. 이 쇼펜하우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철학자들이 있는데 쇼펜하우는 인간을 욕망으로서의 인간 그리고 동물로서의 인간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인간론은 인간의 이해는 뭐냐면 동물로서의 인간 그리고 또한 욕망으로서의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쇼펜하우의 특징이에요.
그가 쓴 책에 보면 의지와 보상으로서의 세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욕망으로서의 인간, 동물로서의 인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족된 한 가지의 욕망이 있더라도 충족되지 못한 열 가지 욕망이 남아있다. 욕망은 무한하고 충족은 한정되어 있다. 실현된 욕망은 곧 새로운 욕망을 일으키며 이것은 무한 반복된다. 우리를 괴롭히던 커다란 근심이 마음에 사라지자 말자 다시 근심이 생긴다. 다른 근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여력이 없어서 의식화되지 못했을 뿐이다. 확 와닿죠? 확 와닿아요. 확 와닿아. 우리 속에 있는 다른 걱정과 근심이나 아니면 욕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바빠서 아니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더 급해서 그것이 의식화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 끝나면 또 다른 것이 오고 또 다른 욕망이 오고 또 다른 것이 계속해서 인간에게는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잡초씨를 길거리에 뿌리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런데 잡초는 자라나요. 사람에게 불평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안 가르쳐도 돼요. 이미 우리 속에선 그냥 자라나요. 그냥 이유 없는 짜증이 우리 속에 있고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만과 불평이 매 순간순간마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 불만과 불평을 잠재울 수 있을까?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지 않으면, 만족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평생 불행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그 법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은 사람들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돈 자랑하지 않을 줄 아는 것을 배웠고, 거칠고 힘든 음식을 같이 먹을 줄 아는 동정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과의 아픔을 나눠줄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부름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부유한 사람들 앞에서도 결코 기죽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결코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배웠고,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왕과 황제들 앞에서 당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당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당신에게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당신 지옥 갑니다. 죄수의 몸으로 쇠고랑을 차고 꾀죄자한 모습으로 왕 앞에 섰을지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자족함을 갖고 있습니까? 죽음과 환난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 갖게 되면 살만해졌다고 기고만장하고 갑질하지 않고, 디모데후서 요즘에 공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에서 부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낮은 마음.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는 부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성공해서 부자가 되시거든 이걸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 낮은 마음. 낮은 마음. 그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족은 부한대 처했을 때도 그 안에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이 부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도 그 사람들이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이 비결을 배워야만 합니다. 환경과 소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뭐 말씀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히고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능력을 소유하라. 우리 같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실까요? 능력을 소유하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4장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가택연금 상태라고 해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죄인 주제에 감옥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을 텐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것일까? 여러분, 첫 번째로 환경에 지배되지 않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환경에 지배되지 않을 능력.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조그만 위기 속에서도 위축되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돈이 생겨도 갑질을 하고자 하는 좀비 같은 이 기질이 슬금슬금슬금 내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손에 잡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작은 실패에도 낙심하고 죽겠다 그러고 죽는다 삭는다 산다는 하는 말이 입속에 달려있고 하루에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환경에 지배되지 않을 능력이 필요합니다. 환경에 지배되지 않을 능력. 부유하다면 부유함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유할 때 겸손할 능력을 배우지 못하면 부유함은 헛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으면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다면 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부는 쓸데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물으시겠어요? 너 얼마나 부유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겁게 살다 왔어? 이 얘기 물으시겠어요?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내가 부유해졌을 때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환경에 지배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 찌찌찌대고 나는 저렇게 못 살 거야. 나라면 저렇게 못 살아. 이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못먹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함 속에서도 자기의 자존감을 잃지 않을 능력이 필요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에 지배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택연금 속에서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을 이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요셉. 요셉. 정말로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그의 전반기 삶을 보면 젊은 날에 정말로 총리, 애굽의 총리가 되기 이전의 삶을 보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억울하죠. 이만큼 억울할 수가 있어요. 이 억울함 속에서도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가족에서 잘라내버리려고 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팔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짐승에게 잡혀 먹은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아예 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어요. 가족 전체가. 그 형들이 그리고 진짜로 잊혀진 숨 속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살았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았고 성실히 살았고 언어를 배웠고 애굽에 가서 새로운 언어를 배웠고 노예 생활하면서 언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 자기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다 관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여주인이라고 하는 사람, 보디발의 아내였던 사람은 이 젊은 요셉을 보고 성적인 놀이개로 삼으려고 했어요. 믿음으로 이것을 거부했어요. 그럼 하나님 생활을 바꿔놔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에 승리했다 잘했다고 해서 확 바뀌어서 무슨 뭐 정말로 큰 기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랬던 자기 믿음으로 이것을 거절했더니 그 결과는 매를 맞는 일이었고 옥에 갇히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환경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을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의 믿음을 지켜낼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되지 지배받지 않을 삶을 살아갈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되지 않을 능력,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애굽의 총리로서 그 수많은 애굽과 그 근동의 그 7년간의 기근 속에서 다 죽어야 할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와서 70여 명으로 들어왔던 그 조금 큰 가족이 들어와서 나라가 돼서 나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능력.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으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실제로 그렇죠? 경험들 해보셨죠?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는 반드시 감사의 조건이 있고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을 내가 찾는 순간 그러면 그 순간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찾으면 세상에 대한 원망과 각종 원망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고 수없이 많은 환경에 대한 원망이 있고 남편에 대한 원망이 있고 자녀들에 대한 원망이 있고 수없이 원망이 있죠. 그리고 살면서 생겼던 트라우마들이 있죠.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볼까요?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신세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지옥에서부터 벗어나시고 싶으세요? 내 삶의 이 미저러블한 이 환경 속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첫 번째 조건은 복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복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이 원망과 불평의 지옥에서 계속되는 쏟아내는 이 불평의 지옥 속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감사의 조건을 찾기만 한다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이 비출 것입니다. 살아갈 희망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악과 분노로 어금니를 꽉 물고 그리고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이 안면 근육이 풀어져 나갈 거예요. 아멘? 오늘 안면 근육 푸셔야 됩니다. 안면 근육을 푸세요. 어떤 분은 제가 대상포진 때문에 안면 근육에 마비가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20% 안 풀렸다고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풀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안면 근육 푸세요. 아멘. 감사를 찾으면 감사의 조건은 어느 상황 속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다시 잃어버렸던 웃음을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소를 다시 찾게 될 겁니다.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4장 4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똑같은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중에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쉐어했던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의 편지 그들은 모든 교회들에게 쉐어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의 조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이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맡길 능력,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께 맡길 능력.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나라인 것처럼 자기의 권력인 것처럼 자기의 백성인 것처럼 살다가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나타났다고 하면 나라의 일은 다 제쳐놓고 군사들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백성들의 인기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참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말만 꺼내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력을 자기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권이 영원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 아무 일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지. 내가 그 염려를 쌓아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나 아무 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도, 병 중에서도, 인생의 무거운 짐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겨야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아주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암에 걸렸다가 그것이 암 초기에 발견이 돼서 치료를 받고 그러고 있다가 한참 후에 또 암이 재발했는데 늦게 발견돼서 암이 두 개가 발병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암이었고 또 하나는 골수암이었습니다. 이때 그 자매가 하나님께 이것을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자매의 우리 간증 찍어서 저에게 준 게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大家好啊，我 叫 Vidia。 咁咧，我喺 2010年 嘅时候咧，我就确诊咗乳癌啦。咁之后我就经历咗手术同埋化疗，咁就康复咗啦。咁喺 2017年 嘅时候咧，我因为骨痛就去做咗 tracking 啦。咁就发现咗咧，嗰啲癌细胞咧就去咗我个肝啦，同埋去咗我个骨嘅上边。咁咧，我就 第一时间感觉咧就系我要翻翻去主嘅身边啦。今次咧只有主咧先至可以医治到我啦，拯救到我。咁我就翻翻去教会啦，再次接触神嘅。后来咧就社会运动同埋新冠病就令到我冇办法翻翻去教会。咁我就喺屋企祷告啦，就将我担忧嘅事咧就系话俾主听，求主咧就去医治我。 咁咧就喺2017年至2021年嘅時候咧，我個病情咧就上上落落啦。咁去到咧2021年嘅時候咧，我就再次翻翻去教會。咁咧我朋友咧就帶咗我去咧香港純福音教會度。後來咧就10月17號嘅時候咧，我就接受咗洗禮。咁咧
大家知道我有癌症，就为我祈祷。多谢你牧师、弟兄姊妹为我祈祷。12月的时候，我的病情又再反复，我要接受6次的化疗。医生就说化疗期间我会有机会脱发，我就祈祷求主医治我。 当啲化疗药物打去我身体上面咧，咁咧嗰啲炎症啊、癌啊，全部咧就通通都排走，留翻啲好嘅细胞。咁咧期间咧系唔会有副作用啦、脱发啊、皮肤炎啊、口腔问题咧就通通都系冇嘅。咁咧我就完成咗咧就6次嘅化疗，咁咧我就系冇脱发啦，同埋其他嘅副作用。感谢主，哈利路亚！ 咁喺我5月嘅时候，即系第4次嘅化疗嘅时候咧，咁咧我就问医生：，我几时先至可以恢复翻正常人啦？咁医生就话俾我知，原来咧我喺第3次嘅化疗嘅时候咧，我嘅癌指数咧就系已经恢复翻咗正常啦。咁咧就系冇癌症啦，非常之开心啊！因为咧我嘅癌咧系已经受到控制，身体上咧已经系冇再癌症啦。咁咧之后咧。 就政府停咗幾個月嘅教會咧，就重開翻。咁喺崇拜之後咧，當李牧師咧就同我講 God bless you 嘅時候，咁咧我就突然間就同李牧師講：，哦 ，sorry，I'm up sorry，意思即係話我冇癌症啦。咁咧當時其實我應該係要講英文嘅，但係唔知點解咧就突然間咧就講咗一啲唔太流利咧嘅韓文出嚟。咁咧我而家咧。 已经病情咧已经康复咗，稳定咗5个月噶啦。咁咧，我都好想同大家分享啊。就算有几难嘅病，主亦都系会医治好我哋噶。咁咧，我咧曾经我个肝系有5个肿瘤，咁咧而家已经系冇晒。咁咧，我个骨头上面被侵蚀嘅地方咧，我相信有一日主咧系会医治我，系令到啲骨头咧亦都会重生嘅。 咁咧，我就将我个生命同埋安排好所有嘅治疗，安排咗咧医生同埋护士俾我，亦都感谢主可以让我咧再次翻教会，让我咧可以喺香港顺丰教会里边咧系再次接触神啊，亦都感谢咧李牧师啦、弟兄姊妹啦、家人啦、朋友啦，系一直为我祈祷，荣耀归于主 ，Amen。 Amen， 할렐루야。 작년 침례식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 자매 때문에 급하게 침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자매가 침례를 받고 병이 완전히 회복돼서 그리고 한국말로 암이 없어요, 암이 없어요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기뻐서 자리에서 그냥 무너져 그냥 쓰러질 뻔했어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무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고통 속에서도 투병 중에서도 암 속에서도 인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어떤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아무 염려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계시며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귀한 홍콩순복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여 워낙에 아버지 하나님의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주여 워낙에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에 지배되지 않을 능력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